한 폭의 그림 같은 경치와 한겨울의 서론을 만끽하는데 스키만한 게 또 있을까요? 1년 만에 스키장을 다시 찾은 3등 스텔라. 저기 가서 이거 보고 스키 빌려주세요 해요. 저기 애기스키 어디 있어요? 저기 애기스키 어디 있어요? 애기스키. 빨간 스키. 우와. 우와. 자, 한번 신어볼게요. 이거요. 벗어주세요. 하얀 신발이랑 네. 검은 신발이 달라요. 예, 달라요. 한번 신어볼게요. 나는 자. 이거가 정말 좋아. 어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발 크지 않아요? 네. 네. 괜찮아요? 아니. 아파요? 응. 어디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여기요. 아, 거기가 아파요? 응. 지금 어때요? 아니. 안 아파요? 응. 네. 나도 안 아파요. 안 아파요? 네. 네. 꼭 맞네요. 아이고. 맞네요. 아유, 잠시만요. 네. 오! 오! 아저씨, 발 두 개 있을 가스케 보기 전에. 오케이. 오케이. 자, 이쪽으로 갑니다. 이제 슬로프 타러. 자, 스키 신고 가볼래? 응. 그래, 그럼 우리 스키 신어보자. 이리 와봐. 눌러. 그렇지, 여기도 홀로 이렇게 가면 돼,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가면 돼. 야, 만세 잘한다. 자, 저렇게 가는 거야. 자, 우리 선생님 댁 가가지고 가자. 일로 오세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이쪽으로 가고 있어. 자, 아버지랑 가자. 가자. 야, 눈물 거울다. 그렇지. 자, 들어간다. 쭉쭉 가는 거야, 그렇지. 자, 자, 하나, 둘, 셋, 공수.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 그렇지, 착하다.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여기서 구경할 거예요. 우리 오늘 여기 뭐 배우러 왔어요? 스키. 어깨, 손. 어깨, 손. 어깨도 빙글빙글. 뒤로 빙글빙글. 앞으로도 빙글빙글. 자, 승아리. 작년 3등이를 기억하시나요? 준비운동도 꼬물꼬물 마냥 아기 같았었는데요. 진짜 많이 컸네요. 제법 잘 따라하죠. 머리도 머리도 한번 빙글빙글. 머리도 빙글빙글. 두 시각 오랜만에 자유시간을 만끽하는 송아빠. 진짜 잘 따시는데요. 어째 아빠가 더 신나신 것 같아요.
얘들아, 우리 이제 넘어지고 일어나는 거 배워볼까요? 네! 넘어질 때는 우리가 살이 가장 많은 부분으로 넘어져야 돼. 만세 몸에 살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예요? 저기. 저기. 살이 저기 있어? 만세 몸에 살이 저기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얘들아, 우리 넘어질 때는 엉덩이로 넘어질 거예요. 쭉 앉아서. 이렇게 앉아봐요. 다리 딱 모아. 앉아서 옆으로 엉덩이로 넘어질 거예요. 아! 넘어질 거야. 다리를 옆으로. 옆으로. 넘어질 거야. 옆으로.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가 봐. 아, 우리 만세에서 다시 일어나 볼까? 눈을 빵 밀어버려. 쭉 밀어버려. 이쪽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아니, 이게 그냥 쭉 밀어. 이건 나는 이제 꼼꼼해서 못 여는 거야. 얘들아, 선생님이 비행기 놀이 하는 거 선생님이 먼저 한번 보여줄게요, 알았지? 여기 봐, 여기 봐. 선생님이 먼저 비행기 놀이 한번 보여줄게. 슈, 세모 크게 멈췄어. 슈, 세모 크게 멈췄어. 비행기가 멈췄어요. 우리 대한민국 만세도 한번 해볼래요? 해볼 거예요? 선생님 조금 내려갈게. 자, 세모 크게. 자, 세모 크게. 그렇지. 자, 이 상태로 비행기. 그렇지. 그 상태로 내려갈 거예요. 민국이 잘할 수 있을까요? 일로 와봐, 민국. 그렇지. 세모 크게. 오. 세모, 세모. 세모. 민국이 세모. 민국이 세모. 재밌어요? 재밌지? 선생님, 빨리 하는 게 재밌어. 빨리 하는 게 재밌어? 응. 가자. 우와. 우와. 스키. 우와, 슝. 우와. 비행기. 자, 비행기 타러 올라가 볼까? 응. 가보자. 아니야, 내가 혼자 내려올 거야. 맞아, 큰, 큰 세모. 맞아, 큰 세모. 잘했어. 우와, 맞아, 너무 잘하네. 저기, 저기, 멀리까지. 멀리까지 갈 거야? 응. 저... 멀리까지 가보자, 멀리까지. 내가 혼자 갈 거다. 우와. 너무 잘하네. 비행기 해볼까요? 자, 비행기 출발. 작은 세모. 꼬리만 옆으로. 꼬리만 옆으로. 꼬리만 옆으로. 자, 꼬리만 다리 모으고. 자, 꼬리만 옆으로. 자, 비행기. 잘했어. 잘하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홉, 열. 출발! 자, 가보자. 자, 비행기 옆으로. 천천히. 저기 앞에 보고. 앞에 보고 똑바로 서봐요. 자, 세모 크게. 민구가 세모 크게 만들어야 돼. 우와. 이야, 뽀뽀. 재밌어요? 슝슝슝슝슝. 우와. 난 눈 뿌여서 가야지. 에, 뭐 앞으로. 만세가 몸에 힘을 줘야지, 만세야. 우와. 에. 내가 늦게 와서 친구들이 다 가봤어. 우와. 조언을 좀 봐. 조언을 좀 봐. 선생님, 하늘이 예뻐요. 선생님, 하늘이 예뻐요. 진짜요? 자, 자, 일로 와봐. 대한아, 민구가, 만세야. 선생님들 우리 고생하셨으니까 우리 간식 싸우자. 대한민국 만세가. 민국이 만원. 저기 가서 간식 싸우는 거야. 자, 대한이도 만원. 자, 만세도 만원. 잊어버리면 안 돼. 네. 저기 가서 간식 싸우세요. 세상에 우리 간식 싸우세요.
누구예요? 여기서 떨어졌지? 반갑습니다, 애기. 아이고, 감사.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생일과에 아빠가 있어요? 대한민국 만세 먹을 거하고 선생님들 먹을 간식 사오는 거야, 알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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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빠 거예요. 이거 아빠 거예요. 이거 아빠한테 갖다 드리고 여기. 게요. 이거 아빠 거예요. 아버지 여기 아빠 거 있어요. 아빠 내가 아빠 거 샀어요. 아버지 민국이 왔어요. 내가 아빠 거 샀어요. 이거 아빠 거 샀어요. 응. 야 이게 뭐야? 이거 먹다 왔구나. 민국이 좀 먹었죠? 네. 선생님 거는? 선생님 거는? 선생님 거 어딨어요? 과연 민국이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